과거에 술을 만들던 담양 해동 주조장이 해동 문화예술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예술공간답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와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해동문화예술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담양 읍내 구시가지의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창고 10동과 주택 4동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예술도가였던 해동문화예술촌인데요. 네. 공간적 또 역사적 성격을 고려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험 예술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 체험으로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술을 만들던 공간이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나요? 1960년대 전통 주조 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던 해동 주조장인데요. 네. 2000년대 이후 방치됐고 그리고 구시가지 인근 지역도 공동화 현상이었죠. 네. 그런 공간 예술의 힘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면서 그리고 또 예술 공간 거점으로 탈바꿈하기까지 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은 예술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멋진 해동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네. 이 해동문화예술촌에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전시이니만큼 국제전으로 글로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참여한 작가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예쁜 핸드메이드 소품들 그리고 또 버스킹 여기에 또 볼거리까지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8월 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굳이 이번 주말이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다녀보면 더욱 좋겠죠? 그렇군요. 광주와 가까우니까 아마 나들이 다녀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담양 관광 여행을 풍성하게 해주는 네. 또 다른 것들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담양은 구석구석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담빛길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수의 거리로 시작해서 담양 구석구석을 걸어보는 코스인데요. 네. 이 코스 중에 4코스가 바로 해동문화예술촌입니다. 네. 이번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고요. 그리고 또 공예 체험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또 담빛길 하면 핫플레이스 담양 라디오 스타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담양 구석구석의 새로운 소식들을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실시간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곳 담빛길과 연계를 해서 담이담 예술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담양 뚝방시장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곳이 또 함께 또 선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언제라도 담양 여행길에 함께 다녀본다면 더욱 좋겠죠? 네, 담양 해동 문화예술촌과 담양 관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